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2명, 하락이 1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현대그린푸드 주목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안암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화장품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모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2500선을 도전했었는데 또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주 외국인 급격한 차익 매물로 압력으로 하락하였는데요. 외국인들이 그 전날 큰 폭으로 매수를 했다가 다시 다음 날 바로 매도한 것을 좀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환차익을 노린 단기성 자금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말 미국장은 장중 저점을 찍고 견조한 상승으로 마무리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 최근 반도체, 특히 2차전지, 이 주도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동력이 좀 부족하다. 추세적 상승을 추가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일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선반영됐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과거의 통례로 봐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진 시점에서 늘 장기적인 시장의 추세는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본다면요. 지금은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또 기업 실적 저하, 내년 또 리세션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적자 전환이 되었죠. 수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이제 월봉 차트를 본다면요. 두 달간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 달은 좀 음봉 마감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세적인 장기 차트 추세는 아직은 하락 중이다. 바닥을 아직 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이성훈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숨 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지난주 하락폭을 약간 되돌리는 흐름은 이번 주에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중국의 뭐 제로 코로나 완화 뭐 기대감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시장 봤을 때 지난주 미국 시장이었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하락했었죠. 하지만은 이 부분을 만회하면서 1.19% 하락이 그쳤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락이지만은 이런 그 반도체 지수의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 반도체 기업들이 그 큰 캐파를 차지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도 예상이 되지만 보합보다도 약간의 좀 그 강보합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에 좀 하락이 좀 약간의 좀 과대 낙폭이라고 좀 가대 낙폭이라는 좀 느낌이 많이 강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주 초반에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결과가 발표가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움츠림은 또 들어올 것으로 그 시장이 움츠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예년과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뭐 예년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통화 정책의 시장은 물론 지금도 영향은 크지만 지금은 이제 통화 정책이나 영향이 약간 좀 경감되고 지금은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한 어떤 시장의 움직임보다도 이 경기 전망에 의한 개별 종목들의 어떤 순환매 장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면서 지금 현재 뭐 연말이기 때문에 저는 산타 랠리는 없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는 과대 낙폭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그전부터 유효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금요일에 낙폭이 과했다는 식에 따라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오늘 강보합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자, 저는 이제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계속적으로 뭐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 이렇게 재건 관련하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한 실적이 앞으로 좀 좋아질 섹터의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1차 목표를 터치한 이후 좀 순고를 위해 들어간 모습인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아직도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비중 한 5% 정도 저는 이쪽에도 좀 관심을 둬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요. 종목명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그러니까 주식이 좀 조정 추세로 돌아갈 수 있을 때 단기적인 숏에 대한 포지션도 일부 보유해 보는 건 어떤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증시에 이제 호재 요인보다는 실제적으로 남아 있는 이제 기업들의 리세션에 대한 문제들이 좀 부각될 수 있고 장기 추세가 이제 저는 반등 비파 이후에 엘리어트 하락 파동인 하락 시파의 초입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혹시 지수가 올라온다면 그 자리에서 가격 전략은 3,000원, 3,040원에서 목표가 3,500원으로 짧게 요 종목 좀 요 ETF죠. 비중을 한 5% 정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후발주에 대한 것들은 저의 명승부사의 주식 카톡방에 오셔서 현대건설기계처럼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을 같이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덱스 2X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저는 현대그린푸드 말씀대로 하겠는데요. 뭐 수남의 장세 그리고 뭐 경기 방어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면에 또 낙폭 과대에 대한 종목을 봤을 때 현대그린푸드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요. 뭐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지만은 뭐 음식료를 제조하는 업체죠 안.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라 식자재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전에 어떤 지주사 전환으로 인해서 이 자회사들의 실적, 특히 현대리바스 같은 경우에 이 건설 경기가 좀 주춤하면서 이런 인테리어나 어떤 가구 수요가 좀 감소하는 우려가 좀 주가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대 에버다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그린푸드 본업이라고 했을 때 단체 급식에 대한 어떤 식자재 유통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분기 실적도 보고 뭐 본업에 대한 부분도 거의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뭐 100% 이상 특히 이제 뭐 이 현대 로템에 대한 그 실적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무려 지금 268%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가 어떤 그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주회사 전환 취재도 결국은 좋음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천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